고맙습니다. 박수 치지 마세요. 그냥 앉아 계세요. 앉아서 좀 관람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. 어쨌든 뭐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참 좋은데 이렇게 또 많이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으네요. 하여튼 뭐 가시는 분은 가시는 분도 바빠서 가시고 조금은 더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선생이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있는 순간 마이크가 퍽퍽 거리지 이렇게 조금만 줄여주네. 인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은 또 박수 주시니까 몸들 뻘 모르겠네요. 하여튼 노래 어때 괜찮았어요? 괜찮았어요? 네, 고맙습니다. 자, 그러면 소생은 방금 소개받은 그대로입니다. 얼굴 없고 이름 없는 노래하는 각설이 나 금비옷이다.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우리 또 폭만인들 많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앵콜 가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흘러간 거 갈까요? 뭐 아니 거울 한 거 더 한 거 더 하고 그래 거울 한 거 더 하고 뭐가 준비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준비하는 대로 한번 올려드리고 소생이 몇 분 하시지만 제가 노래 몇 곡 후닥거리로 한번 올려드리고 뭐 하여튼 뭐 바쁘서 가시는 건 괜찮아요.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잠시라도 노래 한 곡쯤은 듣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준비된 노래 있으면 갑니다. 여자의 마음. 여자의 마음. 그래 안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애들 사랑이 추억을 남기고
많은 사람들이 각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. 왜? 방송에서 인기를 못 얻고 방송을 못 가기 때문에.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소생 큰 절로 인사를 올릴게요. 몇 분 안 계시면 소생 얼굴 없고 이름 없습니다. 노래하는 각설이 나금 비옵시다. 그저 항상 건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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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. 건강에 오래오래 곧불 걸리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. 차렷 경리에 고맙습니다. 아예 박수 안 쳐도 돼요. 치지 마세요. 뭘 그지 새끼한테 뭘 박수 준다고 안 쳐도 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빠 좀 앉으세요. 앉아가지고 시간이 괜찮으면 앉으시고 바쁘시면 가시고 저는 뭐 가는 걸로 안 잡습니다. 서라 앉아라 할 테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하세요. 네. 자, 이번에는 바로 우리 정하나 씨가 또 이번에 후속탑 또 내놨죠. 도련님이라는 노래 한 곡도 올려드리고 또 어머님들 또 흘러간 가요도 올려드리고 제가 바로 모노드라마 여기서 품바 한 맺힌 여자 각설이 모노드라마 그때 그 시험쇼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긋하게 자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향수가 생각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대모 한 대모 홍도야 우지 마라. 어머니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? 내가 낳고 싶었나니 개같은 년아 누 애비가 오 나타났지 이런 거 한번 뽑아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. 괜찮겠죠? 네. 자 그러면 함성과 앵콜 박수 한번 주시기 갑시다.
50년대, 60년대 허리띠 졸라매고 벌을 고개랑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시험 한 맺힌 여자 각사에 원리맨 한이 맺혀서 어? 깜짝 놀랐잖아 놀랬어 여보 저 새끼는 서방이요 아유 서방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라지도 차려지도 못하고 산다 오빠 나 좀 뒤로 봐 나 좀 호황 좀 시켜줘라 시부는 뭐가 맨날 와서 술창 맞춰먹고 이랬냐 하여튼 예, 한 맺힌 여자 각설이 전부 뱉어오고 이런 거 예, 참 풀뿌리 직뿌리 뜯어먹고 예, 이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자 초생은 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금년 이제 뭐 예, 이제 40대 후반 50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예, 한 버리 고개는 못 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흘러간 가요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예, 전국을 다니면서 신금을 울리고 있죠 자 갑니다 앵콜 말이 필요 없이 갑시다 자 함성과 박수 한번 주세요 샷 울지 마.
Oh,